안녕하세요. 보건왕입니다. 오늘은 1971년 서울 영등포구 흑석동입니다. 지금은 동작구 흑석동인데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1955년 영등포구에서 1973년 관악구로 바뀌었다가 1980년 지금의 동작구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1971년 당시 시내버스 요금은 좌석 25원, 입석은 15원이었으며 학생의 경우 정모 정복을 착용할 경우 5원 할인하여 10원이었으나 이후 회수권 사용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럼 이 당시 택시 요금은 얼마였는지 아시나요? 택시 요금은 기본 요금 80원이었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 당시 땅값의 경우는 논현동은 평당 3만원, 명륜동 10만원, 태평로 일가 50만원이었으며 서울시청 부근은 150만원이었다고 합니다. 지금하고 비교하면 정말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저희 댓글에 보면 이 당시 땅을 사두었어야 한다는 댓글들이 엄청 달리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럼 재밌게 봐주시고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